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뢰를 맞아가지고 이제 기울어진 호넷을 이제 끌고 갑니다. 시속 한 3노트. 거의 걸어가는 거네. 네, 기어가는 이제 엉금엉금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일본군이 한척 남은 항공모함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이제 숨을 끊으러. 예, 숨을 끊으러 다시 또 이제 공습을 이제 합니다 보면. 결국 이제 어뢰를 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라앉질 않아요. 어뢰 맞았는데? 어뢰 맞았는데. 저 그냥 놔두고 가자니 혹시나 만에 하나 일본 애들이 와서 저걸 끌고 가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포기했지만 상대방이 끌고 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격침시키자. 아... 그래가지고 미국이 구축함이 어뢰를 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항공함에 대놓고 쐈는데. 예, 쐈는데 맞았는데 네. 격침이 안 돼요. 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넷의 운명이 참 이게 기구하죠 보면은. 아군한테 두들겨 맞고. 아군한테도 맞고. 적군한테 두들겨 맞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이야기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신과 함께 100만 조회수의 주인공. 아, 네. 아르헨티나 1만. 드디어 100만 조회수 돌파. 101만. 돌파했습니다. 네, 101. 네. 감사합니다. 101.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 사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50만 넘을 때도 한번 뭐 세레모니도 했고. 네. 그죠? 근데 단일 비디오 클립, 단일 그, 어? 네. 그걸로 100만이 넘었다라는 거는. 네. 그것도 무슨 뭐, 아... 저, 시중에 있는 뭐 3분짜리 이런 영상도 아니고, 그난 1시간 걸리는 영상인데. 예, 네. 100만입니다. 사실 짤 100만하고 1시간짜리 지구본 연구소 100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100만 배 차이죠. 네. 자, 이렇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우리 콘텐츠들 중에 가장 고정 팬도 많으시고 가장 우리 단골 손님이 많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지난 추석 즈음에서 또 특강 한번 또 해주셨고 오늘은 다시 남태평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태평양에 좀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좀 뭐 정리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자면, 하여튼 남태평양이 크게 섬이 한 세 군데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고. 네. 예, 그 세 군데가 이제 약간씩 좀 컬러가 좀 달랐던 거죠. 그렇죠. 예, 그 달랐던 컬러들이 좀 있었고 그 중에 저희가 쭉 집중해서 요즘 보고 있는 거는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전투를 네. 벌였던 그 동네를 위주로 지금 살펴보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솔로몬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가장 큰 섬인 과달카날 섬을 둘러싼 거의 한 80년 전에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가 네. 추석 때 잠시 특강으로 이탈을 했는데 다시 네. 이제 돌아와야죠. 이제 보면. 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우리가 싸웠었죠? 일본과 미국이.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네. 이제 서로 솔로몬 해전 그 전투를 벌였었죠. 보면. 네. 섬 하나를 막 차지하기 위해서 막. 예, 뭐 해상에서 이제 공방전을 벌이다가 서로가 이제 그 한 방씩 주고받고 네. 활주로도 막 때려부시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일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긴장의 강도가 지금 높아지는 상태에서 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아. 잠시 이제 갔다 왔죠. 그러면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자, 오늘은 그럼 어디부터 가는 겁니까? 오늘은 이제 시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42년 이제 한 8월 달 정도 42년 예 네. 8월 달 정도 되겠습니다. 종전 3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 42년 8월, 9월, 10월 뭐 42년 말까지 정도가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정말 힘대 힘으로 한번 붙어봤던 거의 분수령이죠. 거기서부터 맞습니다. 끝나고 예, 잔반 처리한 거지. 거기서 이제 기세가 밀리고 난 다음에 43년은 사실 약간 좀 교착 상태인 면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힘이 빠지고 미국도 네. 일단은 두드린다고 이제 힘이 네. 좀 빠진 상태에서 전략도 수정하고 새로 항공모함도 찍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43년 말부터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그런 마지막에 이제 45년에 폭탄 두 개 떨어뜨리고 끝내.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항공모함끼리 치고받는 이제 모습을 이제 쭉 보셨는데 네. 다시 이제 과달카날로 이제 돌아오면 이제 과달카날에 이제 그 처음에 과달카날이 전투가 벌어지게 됐던 이유가 활주로 핸더슨 네네. 비행장 때문에 만들어졌던 네네.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비행장을 확보한 미국은 여기다가 이제 캡터스 항공대라는 이제 잡동사니 항공대를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잡동사니 항공대. 원래 육군 항공대죠. 옛날 그 당시에는 공군이 없었으니까 네. 육군 항공대 플러스 그다음에 항공모함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집을 못 가는 뭐 항공모함이 이제 그 폭격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내려 비행기를 수용할 수 없으면 이제 이곳으로 온 해군 항공대까지 이제 포함한 잡다한 이제 여러 친구들이 모여 있는 캡터스 항공대가 이제 편성이 되니까 네.
이제 상황이 재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낮에는 미국이 지배하고 밤에는 이제 일본이 지배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당시 비행기들은 이제 밤에 비행하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달카날 섬에 항공모함은 없지만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낮에는 거기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네. 주변을 일방적으로 이제 두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근처에 낮에 일본 수송함이나 구축함들이 겁대가리 없이 들어오면 두들겨 맞고 대신 또 밤에는 미국 비행기가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밤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럴 때는 또 밤에는 또 일본의 구축함이나 수송함들이 또 밀고 들어오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격퇴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비행기 띄우기도 어렵고. 비행기 띄우기도 어렵고 야간 해전을 벌여보니까 예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사보섬 해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처절하게 미국이 터진 적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밤에 쟤네들을 막는 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12시간씩 딱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낮죠 밤이. 맞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거를 어떻게 좀 교착 상태를 타개해 보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큰 네. 피해를 입고 물러가는 상태가 네. 이제 계속 반복이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시간은 흘러가지고 이제 1942년 이제 8월 말쯤이 됐는데 이 그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제가 그 오락실 게임 중에 예전에 1942라고 있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럼 혹시 대충 이거 배경입니까? 뭐 이런 남태평양 그 왜냐면 그 예. 게임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게임 보면 대체로 섬 같은 데랑 맞아요 바다들이 있고 무슨 기지 같은 게 막 중간중간 예, 예, 나오고 예,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 생각해보니까 1942에 그 비행기 두 대 나와서 쭉 막 폭격하고 뭐 이런 게 혹시 예, 이 이거를 남태평양 전투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일본군 같은 경우는 네. 낮에 대규모로 수송을 못하니까 네. 밤에 야금야금 이제 속도가 빠른 구축함에다가 병력을 실어가지고 네. 계속 증원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8월 24일쯤 되니까 이제 가와구치라는 장교가 이끄는 가와구치 네. 지대가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단 상륙을 했는데 역시나 여기 이제 방심하고 낮에 한번 들이밀었다가 네. 쥐어 터지면서 이제 장비는 많이 상실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 가와구치 지대가 이제 상륙을 하면서 일본군이 다시 한번 이제 공격 태세를 이제 갖추는 거죠. 게이지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찬스가 됐는데 네. 이 가와구치 지대가 올라왔을 때 일본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항복 조인식을 거행할 때 입을 예복까지 다 잘 챙겨간 이제 아, 이길 준비 다 하고 왔군요. 이길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마음만 이제 앞서 나갔던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점차 양쪽에서 이제 그 긴장 강도가 높아지던 8월 31일 날 일본 잠수함이 이제 대박을 터뜨립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이제 미국 항공모함인 이제 세러토가 호가 아, 있었는데 저거네. 네. 예, 항공모함 사진을 보시면 옆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촬영된 건데 44년에 촬영된 건데요. 네. 옆쪽에 보면 이상한 선들이 막 보이실 그 거예요. 뭐예요, 저게? 그 1, 2차 세계 대전 때 종종 나타나던 선인데 뭐냐면은 멀리서 봤을 때 바다 네. 위에서 봤을 때 이 배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네. 헷갈리게 만들려고 위장 패턴이에요, 보면은. 네. 좀 약간 헷갈리죠. 아, 배 색깔을 저렇게 칠한 거구나. 예, 배 색깔을 칠해 놨는데 이걸 얼핏 보다 보면 배가 생각보다 짧게 보이는 예, 짧게 보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네. 봤을 때 저 배가 항공모함인지 어, 그러네. 되게 작게 보이네. 이제 만드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저게 효과가 없었다. 네. 어, 괜히 페인트 칠만 하느라고 힘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런 이제 위장 도색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항공모함 치고는 작게 보이는 거. 제 눈으로는 좀 작게 예, 보이네. 근데 뒤편이 꼭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네. 예, 그런 아. 이제 착시 효과를 이제 노린 거였는데 네. 이 일본군 잠수함이 딱 근처까지 와가지고 어뢰를 날려가지고 네. 한 발을 명중시킵니다. 한 발을 명중시키니까 이 어뢰에 맞으면 배 밑쪽, 밑에 쪽이 이제 구멍이 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발만 맞아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세라타가 이 호가 항공모함 한 척이 이제 전선을 이탈해가지고 진주만으로 네. 이제 고치러 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항공 전력이 상당히 이제 약해지는 이제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월 12일 날에 이제 일본 육군이 상륙해 있던 육군이 이제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군이 당연히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핸더슨 비행장 그 주변에 있던 그 산악 지역에서 밑으로 이제 그 북쪽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건데 이때 그 능선 이름이 상당히 좀 터프하죠. 피투성이 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블러드 능선 이름이 예, 피투성이 능선. 뭐 블러드 리지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능선을 우리말로 하면 이제 피투성이 능선이라고 그러는데 네.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총공격을 퍼부은 거죠 보면은. 근데 아... 총공격을 퍼부었는데 시작이 좀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보면은. 시작이 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네. 미국이 이미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퍼부었는데 내일은 없다 식으로 그러니까 돌아갈 이제 전선에서부터 자기 기지에서부터
공격선까지 갔을 때 이미 식량이 이제 간당간당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배수진 치고 그냥 배수진을 가고. 치고 이제 간 거죠. 이기면 미국 게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였는데 미국이 첩첩이 이제 기관총의 박격포에 모든 이제 방어선을 다 구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 뭐 600여 명을 잃고 일본군은 이제 후퇴를 하게 된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일본군이 이때 아주 가까이 활주로 가까이까지 갔기 때문에 뭐 일본군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점령했다 뭐 이런 잘못된 소식이 전해지는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네. 전투에서는 한 600명이 사망했는데 후퇴하다가 한 1,500명이 사망했어요. 굶어 죽고 예, 병에 걸려 죽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앞만 보고 갔는데 막상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정말 기아선상이 허덕이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은 밀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뭐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피투성이 능선을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하면서 이제 일본군이 승리할 기회는 이제 날아갔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고 일본군이 조금 더 쥐어짰었으면 네. 어찌 될지 몰랐는데 그때 짐으로써 최소한도 일본군이 승리할 기회는 이제 날렸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이제 됩니다. 보면. 이때가 중대한 분기점이군요. 중대한 그러면.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9월 12일 날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졌는데 네. 이 전투가 이제 끝나고 바로 직후에 9월 18일 날 미국 해병대가 이제 대량의 이제 다시 보급을 성공을 시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력은 강화되고 일본군 전력은 약화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네네. 어쨌거나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육군에서 지니까 상당히 이제 뼈가 아픈 이제 상태가 됐는데 바다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 화면 보시는 게 네. 이제 피투성이 능선 전투의 이제 간단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옛날식 손으로 그린 지도죠 보면은 그래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뭔가 사각형이 길쭉하게 있는 게 에어스트립이라고 써 있는 게 저게 이제 활주로입니다. 저게 활주로고 밑에 쪽에 리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아래쪽에 보면 리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이 일본군이 이제 공격을 이제 개시한 이제 그쪽이고 이제 일본군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그 공격을 개시했고 네. 미국이 이제 그걸 막아낸 이제 그런 전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어쨌거나 이게 이제 마지막 육군 이제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짜낸 전투. 네. 네. 그다음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일본군은 바다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또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미국한테 한 방을 먹였습니다. 보면은 그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이제 그 항공모함 사진이 있는데 뭔가 이제 불타오르고 있죠. 보면은 항공모함인가요? 예, 항공모함입니다. 호넷입니다. 호넷이라는 항공모함인데 예. 그 영화 진주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주만 폭격 당한 이후에 예.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한 방 먹이겠다고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실어 가지고 예. 이제 공격에 나섰죠. 그때 그 폭격기를 싣고 나갔던 항공모함 중에 한 척이 호넷이었거든요. 호넷이 이제 일본 잠수함한테 이제 한 방을 먹은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일본 잠수함이 이제 I-19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잠수함이었는데 근처에 딱 보니까 잠수함에서 잠망경을 올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항공모함도 있고 그 뒤편에 전함도 보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방 먹을 준비를 딱 하는데 그 당시 어뢰들은 이제 오로지 직진밖에 안 되는 어뢰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쫓아가죠. 속도를 쫓아다녀요. 예, 속도를 그 소음을 듣고 소리를 듣고 소나로 아, 예, 그럼요. 쫓아가는데. 쫓아가지.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어뢰들은 주로 유선 어뢰가 많아요. 이제 배에서 계속 조종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잘 안 속고 쫓아가는 거죠, 보면은. 아, 유선? 유선. 뒤에 선이 달렸어요? 네, 선이 달렸어요. 뭐, 구리선이나 광케이블로 해가지고. 어뢰? 예, 어뢰? 아, 그 선이 그렇게 길어요? 네, 선이 이제 몇 킬로씩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 그래서 조종을 이렇게 합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라는 게 이제 그 아, 바다에서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음파로 탐지를 하면 레이더처럼 이제 뜨는 거죠. 그러면 네네. 이제 도망가는 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 허위 신호를 보내는 뭐 기만기라든지 이런 걸 투하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뢰한테 맡겨두면 어뢰는 속기 쉬우니까 네. 이제 사람이 이제 그걸 판단해 가지고 네.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런 어뢰들은 이제 막 개발 초기였고 주로 이제 직진만 하는 네네. 이제 어뢰였기 때문에 부채꼴로 쏩니다 보통. 부채꼴? 부채꼴로 어뢰가 가운데 있으면 배가 가운데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어뢰를 동시에 한 6발을 내지 8발을 쏘는 거죠. 그러면 배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도 결국 한 발은 얻어 걸린다. 한 발만 걸리면 된다. 예, 한 발만 걸리면 격침시킨다 이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6발을 쐈는데 이게 대박을 치는 거죠. 이 방금 보시고 있는 이 호넷. 아, 이 항공모함은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이제 와스프입니다. 와스프. 예, 와스프인데 와스프에 이제 세 발을 이제 명중을 시킵니다 보면은. 세 발이면 끝났다고. 세 발이면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목표를 당연히 항공모함을 해서 세 발을
그 맞춘 건 플러스. 네. 그다음에 저 뒤편에 있던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이제 신형 전함이 한 척 있었는데 네. 저 뒤에 있던 전함한테도 럭키샷으로 한 발이 맞은 거예요. 아, 그 여섯 발 이렇게 부채꼴로 쐈는데. 부채꼴로 쐈는데 세 발이 항공모함에 맞고. 와스프를 통과해서 가버린 거네. 예, 그렇죠. 여기는 못 맞추고 지나갔는데 저 뒤에서 이제 있던 그 노스캐롤라이나한테 한 발을 맞춘 거죠. 진짜 그러니까 땡큐겠다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와스프는 당연히 이제 격침되고 네. 노스캐롤라이나도 크게 맞아가지고 손상. 예, 손상을 입어가지고 전선에서 이탈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 한 척으로 상대방 주력함 두 척을 대박이네. 예, 한 척을 격침시키고 한 척을 이탈시켰으니까 그래서 잠수함이 이제 무서운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어쨌거나 바다에서는 이렇게 일본군이 좀 성과를 올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전과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일본군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투성이 능선에서 이제 전투를 지고 나니까 네. 일본 해군은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주로 해군이 많이 싸웠으니까 네. 야 이제는 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기는 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발을 좀 빼든지 하는 게 좋겠다. 아, 이 남태평양 쪽에서 이제 과달카날 섬에서 아, 과달카날에서 예. 우리가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 곳에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너무 피해가 커진다. 여기서 이제 전술적으로 후퇴하는 게 맞겠다라고 네. 판단을 내리는데 뜬금없이 일본 육군이 여기서 갑자기 또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천황의 군대가 어떻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느냐. 왜냐하면 전쟁 시작한 이래 일본 육군이나 해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후퇴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후퇴를 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자식들 우리 말 듣고 진작 좀 잔뜩 병력을 올렸으면 되는데 왜 찔끔찔끔 올리다가 지금 입고를 당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또 당시에 일본 육군에서도 또 입장이 갈리는 게 그 현지에 나와 있던 그 라바울에 있던 17군 사령부는 네? 그 대본영에다가 아 이제 일본 해군 이야기들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이제 후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일본 그 육군 본부에서 네? 그럴 수 없다 계속 가라 이제 전투를 지시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모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다가 주식 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선장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주식 투자할 때 손실을 딱 봤을 때 보면 이거를 빨리 손절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추가 투입 없이 버티든지 뭐 해야 되는데 물타기를 해서 이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제 또 이제 크게 말아먹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 이게 라바울 17군 그 사령관 얘기를 들었으면은 들었으면은 네? 적절히 손절하고 나오는 거죠. 아, 이제 보면은 보병 17사단 출신 아닙니까 제가. 아 그러세요? 아 이게 남아움 17군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일본 육군이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네. 일본 해군도 이제 다시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 뭐 해군이 먼저 꼬리를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왜 그동안 실패를 했지? 실패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 활주로에 있는 항공대를 카타스 항공대를 격파를 못한 게 원인이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활주로를 우리가 못 쓰게 만들면 되지 않냐?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왜 안 했어? 우리가 그동안 보낸 배들은 주로 밤에 속도가 빠른 순양함을 보내다 보니까 이 순양함이 가지고 있는 함포를 가지고는 저 활주로를 때려 부수는데 한계가 있었다. 네. 그러면 훨씬 큰 전함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이제 전함을 동원합니다.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함하고 순양함 뭐 다 큰 배입니다. 보면 다 큰 배지만 체급이 달라요. 요즘에는 이제 권투도 잘 안 보이니까 사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데 옛날 권투에 보면 이제 헤비급이 있고 네. 미들급이 있었죠. 보면 네. 다 맞으면 뭐 저희 같은 일반인이 한 대 맞으면 다 이빨 나가고 미들급은 유재두 선수가 이제 미들급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미들급이 네. 많았죠. 박종팔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네. 예. 박종팔. 근데 이제 헤비급은 정말 덩치가 우리나라 헤비급 선수는 헤비급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죠. 당시에는 네. 이제 거의 없었죠.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이 헤비급이랑 미들급은 체급이 달라요. 그냥 그럼요. 예. 한 방 맞으면 헤비급 아무리 미들급 선수가 좋아도 헤비급 선수 한 방 맞으면 떨어지는데 그렇죠. 보통 전화 비율을 할 때 전함은 이제 헤비급, 순양함은 미들급. 예. 그러니까 아무리 순양함이 뭐 날고 뛰어봐야 전함한테 한 방 맞으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함 상대방은 전함이고 우리는 순양함이다 그러면 도망가도 잘못한 게 아니군요. 예, 합당한 거예요. 해봐야 지는 싸움에서 왜 싸웁니까 보면은. 근데 일본군이 이제 전함을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큰 결심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 공고라는 이제 이 전함을 이제 동원하는 거죠. 그러면 탑재한 함포가 이제 14인치예요. 14인치. 예, 14인치면은 계산이 되십니까? 센티미터로 바꾸시면 그렇죠. 한 40cm쯤 되나요? 지름이? 그렇죠. 지름이. 예, 예. 예.
14인치니까 35cm 정도 되는 거죠. 35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14인치. 우리는 이제 보통 육군에서 우리나라 육군에서 뭐 K9 자주포 이런 게 이제 155mm. 네, 그 네. 미리로 하죠. 미리로. 이게, 예. 이게 그 대대급에서 가장 큰 중화기가 81mm거든. 81mm 네? 바뀌었고. 아, 내가 81mm 소대장 출신. 그래서 81mm? 옛날에 이제 105mm, 뭐 155mm, 뭐 그렇죠. 중단 포병 가면은 이제 155mm. 155mm 뭐. 곡사포. 예. 그래서 뭐 옛날 포병 하시던 분들은 이제 8인치 자주포까지 아마 구경하셨을 거예요. 네. 요즘엔 없어졌는데. 근데 저희 공군은 짜잘하게 뭐 몇 미리 안 재고요. 거의 네. 그거보다 이제 두 배 사이즈죠. 그래서 F35.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이제 함포를 가진 이제 이런 공군이나 하루나 이제 두 척의 전함을 동원해서 비행장을 네. 밤에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갔는데. 예. 그래서 그 밤에 이런 놈들을 보내가지고 네. 한 시간 동안에 한 800발 이상의 포탄을 쏟아붓습니다. 아. 근데 이 포탄이 한 발 딱 떨어지면 이게 떨어졌구나라는 게 아니고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을 막 이제 울리는 거죠. 근데 이런 포탄이 한두 발이 아니고 800발 정도가 끝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폭격을 당하면 이 정신적으로 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지옥이네, 지옥. 지옥인 거죠. 이게 그렇겠네. 뭐 한두 발 떨어지고 끝나도 무서울 판인데 이게 밤새도록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소에 순양함들이 와서 몇 발 쏘고 가는 정도 생각을 이제 했는데 갑자기 전함을 동원해가지고 나타나서 폭격을 퍼부으니까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처럼 이제 미국의 핸더슨 비행장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가 한 90대 정도 있었는데 절반 네. 이상이 이제 바닥이 났고 이제 부서졌고 네, 네. 더 큰 문제는 그 갖고 있던 항공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네. 대부분 기름 창고가 이제 불타가지고 네. 항공기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겠네요.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일 났다. 라는 상황이 된 거고.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디어 이제 낮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송함을 이제 밀어넣습니다. 구축함하고 수송함을 낮에 네. 이제 밀어넣는데 이럴 때 이제 미 해병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 폐허가 되는 이 활주로 상에서 네. 어떻게든 쓸만한 비행기들을 찾아냅니다. 보면 쓸만한 비행기들을 찾아내가지고 네. 끼워 맞춥니다. 아, 부서진 거 두 대 합쳐갖고 부서진 거를 뭐 날개 떨어진 날개 부서진 놈은 멀쩡한 놈에서 날개만 멀쩡한 놈을 찾아가지고 네. 끼워 맞추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최첨단 전자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 가능한 거였거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평소에 미 해병이 하도 옛날에 해군한테 서름을 받아가지고 네. 연료를 짱박아놓은 것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군대 보면 짱박아놓는 애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이 야 너희들 미 해병이 이제 네. 우리 연료 좀 보급해주세요 그러는데 되게 까탈스럽게 구니까 몰래몰래 네. 몰래 빼돌려가지고 이제 장부에 없는 이제 네. 이 연료들을 이제 짱박아놓던 걸 누군가 기억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정글 쪽에서 이제 드럼통을 굴려가지고 와서 급조한 비행기들을 이제 날립니다 보면은. 날리고 나니까 이제 일본군은 이제 활주로가 완전히 못 쓰게 됐으니까 항공 습격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했다가 갑자기 난임밤에 이제 홍두깨식으로 미군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껏 모아서 갔던 이 수송함들이 또 타격을 이제 받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어렵게 갖고 갔던 이제 화기들 특히 탄약들을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잽싸게 도망갈 수가 있는데 무거운 물자들은 이제 그렇게 그렇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또 한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구사일생이 된 거고 야.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 이긴 줄 알았는데 화력이 와야 되는데 네. 쓸데없는 이제 병력만 잔뜩 온 거죠. 입만 가득이나 부족한 식량만 이제 더 소모하는 충내고. 이제 입만 온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갑갑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이제 되는 거죠. 야,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폭격기까지 같이 했으면은 완벽했을 텐데. 완벽했을 텐데. 네. 이 일본군이 이제 주로 출격하는 라바울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편도로 와야 되는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갖고 있는 비행기로는 항속거리가 안 나와서 상대방 기지를 공격할 수가 없었고 일본군이 갖고 있던 제로기나 이런 기들은 이제 항속거리가 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시간 와서 여기서 한 10분 전투하고 다시 5시간 날아가는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힘든 사실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면.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큰 밥 먹고 전함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때려 부수고 이제 갔는데 일본군이 또 당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됐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세요. 아니 그러면 일본군이 그러면 전함을 갖고 있었으면 그 전함 또 보내가지고 다음 날 밤에 또 때려 부수면은 결국 미군이 지는 거 아니었냐. 왜 일본군은 그런
전함을 갖고 있으면서 왜 여기까지 안 보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사실 갖게 돼요. 저도 어릴 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옆에 야마토도 있고 그 큰 14인치도 아니고 16인치짜리 더 큰 포를 탑재한 전함도 있으면 전함 한 6척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한 방에 끝내지 좀. 한 방에 끝내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보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됐죠. 너무 허탈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름이 없어요. 아. 예, 이 전함은 훨씬 크잖아요. 순양함보다. 기름 많이 먹죠. 기름을 많이 먹어요. 예.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이 배 한 척 보내려고 그러면 일본군이 가진 기름을 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한번 보내고 나면 며칠 동안 다른 배들이 움직이기가 힘든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한 번에 쏟아부어서 전투를 벌이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되는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유지됐던 거죠 보면은. 미군들은 이제 이런 폭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심을 이제 가지게 됐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각오를 이제 다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기회를 놓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일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이 전함을 보내가지고 이 활주로를 폭격하는 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을 또 내보냅니다. 항공모함을 내보내가지고 일본 그 어차피 이제 미국 항공모함도 나올 테니까 이참에 미국 항공모함들을 확실하게 격파하자라고 이제 하고 그 당시에 야마모토 이제 일본 제독이 정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아주 똑똑한 지시를 내린 거죠. 그 동안에 일본이 왜 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항공모함한테 너무 많은 임무를 줬다. 자, 너는 상대 미국 항공모함을 찾아서 격파하고. 그 다음에 상륙하는 일본 육군도 지원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력이 분산되죠. 그래가지고 야마모토 제독이 이번에 내리는 명령은 뭐냐면은 오로지 미국 항공모함 찾아서 격침시키는 데만 주력해라. 일본 육군이 상륙하든 말든 격침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은 네 미국 항공모함을 찾아서 격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항공모함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암호 해독을 통해서 파악한 이제 미국도 당연히 이제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으로 이루어진 항공모함 두 척을 이제 내보냅니다. 일본 항공모함도 쇼가쿠와 제이가쿠 두 척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2대2로 맞붙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2대2인데 일본은 여기에 이제 경항모라고 해서 GEO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척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척은 이제 미끼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미국이 공격하려고 왔다가 항공모함을 보면 일단 파일럿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이 작은 놈이든 큰 놈이든 확실한 것부터 먼저 때려부수고 싶은 그쵸. 욕구가 드니까 미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 공격력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자기들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겠다. 뒤집기를 하겠다. 네, 이런 거였죠. 그래서 1942년 10월 26일 날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양쪽에 항공모함이 붙는 이제 함대 항공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이름은 이제 산타크루즈 해전이라고 합니다.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네. 산타크루즈 해전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보면.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함대 항공전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바다에서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항상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고 일단 찾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누군가 한 척은 격침되든 크게 부서지든 이제 결과가 낫는 거죠. 네. 근데도 이때도 미국 해군이 이제 먼저 찾아요 보면은 먼저 찾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군이 그럴 줄 알고 이제 경항모인 GEO를 먼저 앞선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네. 큰 피해를 입고 이제 일단 GEO는 이제 전선에서 이탈을 합니다 보면은 전선에서 이탈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국이 이제 그 메인 게임을 이제 시작해야 될 이제 이런 네. 상황인 거죠. 그 요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으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원사이드 아니에요. 상대방 항상 이제 약간의 미스와 실수를 틈타가지고 이제 이런 거지 힘대 힘으로 붙으면 우리가 이제 막 친구들끼리 밀 때 손바닥 대고 밀면 비슷비슷할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몇 달 동안 이어졌던 거죠. 네네네. 근데 이때쯤 되니까 이제 몇 번 싸워보니까 양국이 상대방을 때려 부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막아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한번 공격할 때마다 우리 항공모함 한 척씩 가라앉으면 게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주식에서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그렇지.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까져야지 크게 까지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양국 전술이 되게 재밌어요. 미국 네. 해군은
야, 이렇게도 싸워보고 저렇게도 싸워보니까 우리가 가진 전력으로 항공모함을 제일 잘 보존하는 방법은 뭐냐면 원형진을 치는 거다. 원형진? 예, 동그란 항공모함 중심으로? 항공모함 중심으로 코이함을 예, 쭉 둘러다. 동그랗게 만들자. 지난 시간에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그랗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면서 왼쪽 오른쪽 이제 가는데 어떻게도 이 원형진을 깨지 않는다. 원칙은 혼자서 뭐 포탄이 떨어지고 뭐 이래도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들은 군법 회의에 다 넘긴다. 예. 한국만 보호 어뢰로부터 보호하려면 또 그래서 이제 그 이 원형진을 깨는 거는 뭐냐면은 깰 수 있는 거는 자기 배로 그 옆에 있던 호위함한테 어뢰가 직선으로 날아오는 이런 상황. 이거 안 피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빼고 나면 이제 무조건 원형진을 유지해라. 네. 이런 거요. 일본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일일이 하다 보면 배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그것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다. 한 군데다가 항공모함을 몰아놓으면 더 취약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각 항공모함들이 알아서 알아서 기동력으로 잘 피한다. 예. 그리고 비행기들도 각 항공모함에서 알아서 뛰어보내서 통제를 한다. 이렇게 분산형이군요. 네, 분산형이고 이제 미군 집중형이었죠 보면은. 아, 이럴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 그 전에는 꽤 효과를 잘 봤어요. 원형진으로. 원형진으로 효과를 잘 봤어요. 그러니까 레이더와 원형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어느 쪽에 오는지를 딱 알고 항공모함 도처에 있는 비행기들을 뭐. 11시 방향 고도 얼마 딱 올려보내가지고 일본군을 미리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뚫고 들어오면 이제 대공포화로 이제 하나씩 이제 격파시키면 됐는데 이때 이제 미국 해군의 항공통제관이 이제 경험이 좀 미숙했는지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해서 다른 데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신참이 올라왔는데 하필 신참이 앉아있을 때 이 전투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다고 뭐 신참한테 경험을 쌓게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잘했어야 되는데 이 신참이 이제 통제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일본군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걸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방어대를 제대로 못 보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뢰? 이제 어뢰가 아니고 이제 상대방 항공기가 이제 공습을 이제 하게 공습을. 되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일본 항공대가 이제 내습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호넷을 이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포탄 네 발을 이제 떨어뜨려요 급강하 폭격기가 호넷에 네, 호넷 한 척 그러니까 일본군은 처음에 공습을 했을 때 엔터프라이즈는 못 봤어요 엔터프라이즈는 있는지 몰랐고. 일단 눈에 띈 게 호넷이니까 여기 몽땅 이제 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척에다가 이제 공격을 퍼부니까 활주로 아 저기 갑판에 이제 포탄 네 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뢰 두 발을 맞아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이제 사진처럼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죠.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뢰를 맞아가지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금 저 위쪽에 지금 비행기 한 척이 비행기 한 대가 내려오고 있죠. 급강한 폭격을 이제 하려고 또 내려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피해를 입었네요. 예, 입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 항공모함이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큰 피해를 입었고 반대로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일본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쇼가쿠라는 항공모함에 포탄 세 발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예 여기도 이제 불 끄느라고 이제 전선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일본 본토까지 갔다 오니까 아홉 달 동안 이제 아웃된 상태죠. 아니 수리하려고? 네. 왜냐면 남태평양이다 보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이런 거를 뭐 작은 수리야 어떻게든 동네에서 할 수 있지만 좀 커지면 이거를 뭐 미국도 진주만까지 일본군도 그냥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나? 만들어 보내는 게 빠르지 않나? 가는 기간 만들려면 몇 년 걸리니까요.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경정비나 하여튼 거기서 하더라도 네, 1차 이제 공방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무승부 비슷하게 서로 한 방씩 크게 이제 먹였던 거죠. 언제 결판나요 얘네들 도대체? 예? 언제 결판나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일본군이 이제 공습을 퍼붓고 돌아가다가 보니까 저기 항공모함이 한 척 더 있네. 아 미국계. 미국계 한 척 더 있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2차 공격대를 이제 그쪽으로 보냅니다 보면. 아 그게 엔터프라이즈죠. 그게 엔터프라이즈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 이제 그
때로 몰려가니까 이 사실 에톤 프라이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척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뜻밖의 도움이 옵니다. 이 보시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전함이 미국의 이제 신형 전함이라고 하는 이제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는 신형 전함인데 네. 제가 이제 신형 구형 신형 전함 신형 전함 이러는데 그럼 구형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맞아요. 구형 전함이 있고 신형 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던 원래 전함들은 느렸어요. 상당히 네. 느렸는데 이 항공모함이랑 같이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전함이 이제 신형 전함인 거죠. 신형 전함은 주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쪽에 목적을 만든 전함이고 구형 전함은 이 진주만에서 가라앉았던 이제 그런 전함으로 주로 이제 그 지상을 포격하는 데 쓰는 이제 이런 전함이었죠. 그래서 이 사우스 다코타라는 이 전함이 엔터프라이즈의 호위 이제 함종으로 왔었는데 네. 이 옆에 보이는 이제 이 이상하게 생기신 분이 화면에 보이는 이제 좀 상당히 표정이 좀 독특해 보이시는 이 함장이 이제 네. 사우스 다코타 이제 함장이었는데 이 새로 만든 배의 함장이면 당연히 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군기가 되게 세야 되는데 네. 이분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네. 내가 이 큰 대포를 실은 전함의 함장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큰 16인치 포를 휘두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로지 이제 그 항공모함을 공격하러 오는 일본군 비행기들을 때려잡는 게 우리 일인 것 같다. 아 대공으로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이 선원들을 다른 훈련은 안 시키고 네. 계속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대공전 훈련만 시킵니다 보면. 아 하늘 보고 총선 훈련. 그렇습니다 보면. 네. 예. 그래서 이 훈련을 열심히 한 이 결과를 이때 이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아, 엔터프라이즈 옆에 딱 붙어서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이제 비행기 날라오면 예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오른쪽에 네. 이게 이제 사우스 다코타 함이 아, 이제 지금 연기라는 게 예 연기라는 게 전부 포연. 예 전부 이제 대공포화를 네. 이제 퍼붓고 있는 건데 당시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비행기를 잘 잡는 대공포화를 제일 잘 운용하는 게 엔터프라이즈 함이었는데 사우스 다코타 함 혼자서 이날 26대를 와 예 비행기를 예 비행기를 잡습니다 보면은. 와. 대단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예,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 훈련도 네? 있지만 사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제 대공포 이제 두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원래 미국 함정에 실려 있던 건 오른쪽에 있던 이제 폼폼이라고 하는 네. 대공포예요 보면은 이 영국제였는데 이게 상당히 대공 속도가 빨라서 이제 선호되던 이제 무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국제 폼폼포 같은 경우는 속도는 빠른 대신 고장이 잘 나요. 항공기가 막 공습하러 내려오는데 쏘다가 걸려. 걸리고 막 이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눈앞에 두고 못 쏘는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왼편에 있는 스웨덴제 이제 40mm 이제 보포스포로 이제 바꾸고 있었는데 네. 사우스 다코타 함이 때마침 이제 이 40mm 보포스포로 이제 싹 바꾼 개비를 한 이제 이런 상태였던 거죠. 보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6대라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면서 와. 엔터프라이즈를 이제 구해낼 수 있었던 거죠. 예. 참 이런 게 운이에요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엔터프라이즈가 희락락했던 건 아니고 네. 뭐 올해도 떨어지고 산지사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호위함들이 육탄 방어에 나섭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가 떨어져서 엔터프라이즈로 향하는 것들을 미국 이제 구축함이나 순양함들이 이제 몸으로 들이받는 거죠. 몸으로 막아가지고 내가 격침 당하겠다 대신 뭐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 엔터프라이즈는 뭐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남지는 하지만 더 이상 작전을 이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호넷이 이제 완전 작전 능력을 상실해서 네. 기울어진 상태가 됐고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작전 능력이 이제 작전을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후퇴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일본군의 이제 판정승. 일본군은 한 척 대파 이제 한쪽은 멸종했고 네. 미군은 현재 이 시점까지는 이제 한 척 대파 뭐 한 척은 소파 뭐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전투는 끝났습니다 보면은. 근데 엔터프라이즈가 꽤 오래 그 활동하지 않았나? 우리 기억에 엔터프라이즈호 엔터프라이즈는 네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내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죠. 예. 그 뒤로도 한참 운행을 한참 하지 않았나? 네, 2차 세계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아니 왜냐면 왜 어렸을 때 뭐 네. 무슨 큰
무슨 한미 연합 훈련이 있어서 뭐 대한뉴스 그래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아 그때 아니면. 그때 나오는 키티오크 그때 뭐. 나타나는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이름만 같은 엔터프라이즈 아 다른 거야 예, 예. 아, 원자력 항모를 바꾼 엔터프라이즈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항공모함 이름이 엔터프라이즈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랙에서도 이 엔터프라이즈가 나오고 아니면 귀에 굉장히 익잖아 기아차 중에도 엔터프라이즈인가 있지 옛날에 않은데? 있었죠 보면 제일 큰 거 예. 그래서 옛날에 그거 처음에 론칭할 때 이제 미 엔터프라이즈 항모 함장한테 이제 축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하게 됐었습니다. 아 저 별걸 다 하셨죠. 최 박사님 도대체 모르는 게 뭐야? 아.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전투는 이제 끝났는데 네. 전투가 끝나면 이제 뒷수습을 해야죠 보면은. 그래서 네. 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뢰를 맞아가지고 이제 기울어진 호넷을 이제 끌고 갑니다. 아 끌고 가요? 안 버리고? 예, 네, 아 끌고 가서 이제 고치면 쓸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양함이 이제 전선을 저기 케이블을 가지고 네. 이어가지고 이제 견인을 하는데 줄이 끊어져요. 워낙 무거우니까. 워낙 무거우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시 줄을 찾아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시속 한 3노트, 시속 한 3노트라고 그러면 한 시속 한 6km? 정도 되는 거죠. 거의 걸어가는 거네. 네, 기어가는 이제 엉금엉금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엉금엉금 이제 가면서도 이제 수리를 해보니까 아 호넷의 이제 기관도 이제 좀 고치고 네. 뭔가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와중에 네. 이제 일본군이 한 척 남은 항공모함이 있다는 걸 알고 아직 안 가라앉았다는 걸 알고 이제 마지막 목 다시 이제 숨을 끊으러 예 숨을 끊으러 다시 또 이제 공습을 이제 합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어뢰를 또 맞아요. 저 호넷에 호넷이 예, 이게 끌고 가다가 이제 끌고 가는 게 뭐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무방비지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뢰를 다시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제 포기하자.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포기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라앉질 않아요. 어뢰 맞았는데. 어뢰 맞았는데 불 타고 있는데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그냥 놔두고 가자니 혹시나 만에 하나 일본 애들이 와서 저걸 끌고 가면 골치 아프겠죠. 특히나 네. 일본 애들은 이 호넷에 대해서 이리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둘리틀 폭격대를 이제 끌고 갔던 친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애들이 이걸 끌고 갔으면 이제 동경 앞바다에다가 전시해 놓고 이제 아주 승전을 알리는 정말 좋은 선전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우리는 포기했지만 상대방이 끌고 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격침시키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구축함이 어뢰를 쏩니다. 근데 미국 어뢰들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 항공모함에 대놓고 쐈는데 네, 쐈는데 맞았는데 네. 격침이 안 돼요. 항모 잘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망설이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일본 애들은 또 밀려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떡하지라고 고민만 하다가 이제 그냥 위에다가 이제 포사격을 퍼부어가지고 불을 더 쫙 내고 일단 미국은 철수합니다 보면 철수를 했는데 네.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시점에서 이제 일본군 수상함대들이 이제 오는 거죠 보면 네. 딱 와서 보니까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화재가 너무 심하고 네. 너무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일본군이 봤을 때도 네,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일본군 생각에도 저거 혹시나 우리가 그냥 갔는데 내일 아침에 우연히 자동으로 불이 꺼져가지고 미국이 다시 갖고 가면 똑같은 생각하는 거지 양쪽이 그래가지고 이제 빈 배에다가 이제 일본군이 어뢰를 쏴서 일본군 어뢰는 무서웠거든요 보면 그래가지고 한 방 맞고 이제 네. 호넷이 이제 바다로 이제 격침됐어요 예 격침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넷의 운명이 참 이게 기구하죠 보면은 아군한테 두들겨 맞고 적군한테도 두들겨 맞고 근데 만약에 저 배가 이제 일본군이 끌고 가서 동경 앞바다까지 갔다 생각하면 네. 또 상당히 또 여러 웃긴 장면이 또 연출이 됐겠죠 아마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배 고쳐서 다시 썼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산타크루즈 해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겼네 이거는 그렇죠 일본군이 판정승 네. 판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의 교훈을 잘 살려가지고 네. 정찰도 깨고 꼼꼼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야마모토 제독이 이제 너희들 목적을 오로지 항모 잡는 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일시킬 때 이제 네. 오다를 분명히 줘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아주 정확히 준 거죠 그렇죠 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해라 라고 해서 잘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술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얻는 소득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뭐냐면 일본 해군이랑 이렇게 붙으면 일본군보다 오히려 미국 비행기가 더 많이 추락하고 조종사도 더 많이 사망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군이 더 이 개인의 숙련도가 좋았는데 이때 전투를 치르고 나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일본군은 90대가 이제 격추가 됐고
미군도 한 90대 정도 격추됐어요. 그러니까 항공기는 비슷하게 격추가 됐는데 조종사가 일본군은 70명이 사망했는데 미군은 33명밖에 사망하지 않았어요. 보면. 왜?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본군은 이 자기네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적극적이지 않아요. 가미가제구만, 가미가제. 그냥 죽어라. 좀 그리고 일본군 조종사들 스스로도 뭐 낙하산도 안 타고 다는 친구들의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 있을 때 뭐 구명대 이런 것도 착용 안 하고 가는 각오도 많았고 어쨌거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 이건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죽을 필요는 없었잖아요 보면은. 아니 그 살으면 또 다른 비행기 움직일 거죠, 수 있는데 보면은. 맞습니다 보면 전력인데. 예 맞습니다 보면 파일럿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당시 이제 미 해군은 뭐 어떤 식이었냐면은 항공모함 한 척이랑 조종사 한 대랑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교실을 이제 계속 그 미국 그 함대 사령관이나 함장들이 계속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 탈출을 했는데 바다 위에 이렇게 떠돌다가 일본군이 점령한 섬 근처에 가요. 네. 섬 근처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그러면 저걸 이제 구출하려고 이제 가면 당연히 일본군이 공격을 하겠죠 보면은. 이를테면 잠수함으로 이제 그 친구를 태우러 가는데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조종사 한 명을 구하려고 잠수함 한 척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미국 들어와? 근데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연 일본 구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후에 미국 일본군 이제 전사자들이 쓴 일기 같은 걸 보면 그런 구절들이 종종 나온대요. 미국 애들은 바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 비싼 잠수함 한 척을 조종사 한 명 구하려고 잃어버리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러는 거 하고 미국은 반대로 너희들이 전투를 하다가 보면 추락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슨 희생을 써서라도 네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구출한 이제 병사들은 이를테면은 이제 자기네 항공모함까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돌아가기 전에 뭐 구축함이나 순양함에 잠시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영웅입니다 영웅. 각 배에서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쓰고 있는 뭐 가지고 있는 옷 네? 계급장 무슨 뭐 신발 뭐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네. 대부분 이제 홀딱 벗겨서 이제 돌려보내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종종 벌어지고는 이제 했던 거죠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산타크루즈 해전을 이제 치르면서 이제 42년이 이제 거의 저물게 되는 거죠. 42년 이제 11월 달이 됐는데 이 산타크루즈 해전을 딱 치르고 나니까 태평양상에 이제 미국 항모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라토가 같은 경우 어뢰 맞아가지고 진주만으로 후퇴. 네. 그다음에 와스프도 맞아가지고 이제 격침. 네. 그다음에 호넷도 격침. 그럼 남은 게 뭐 있죠?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하나 있죠.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두들겨 맞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그 잠시 후퇴해가지고 네. 긴급 수리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군은 아직 항모가 이제 두 척이 있었던 네, 네.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함상에는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대 재팬. 우리 혼자 써놨다고? 네, 자기들이 이제. 야 이게 이제 재팬 저 일본 전체랑 기분 더럽게 나쁜 거지. 그렇죠. 엔터프라이즈하고 재팬이 싸우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이제 선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존심이 이제 네, 만땅인 거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배 한 척을 어떻게든 격침시켜 싶은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던 거죠. 아, 자 그렇게 이제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대 재팬의 싸움을 네. 아무래도 또 이어지는. 예. 시간에 또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달카날 해전. 야 그러니까 이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결과 역사라는 게 결과를 기록하니까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야 진주만 정도를 제외하면은 일본 그 뭐 됐겠어? 그런데 진짜 간발의 차이네. 네. 몇몇 해전에서 진짜. 조금만 일본이 그거 했으면 전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조금에 더 밀어붙이든지 운이 따라줬든지. 운이 따라줬든지 그러니까. 했었으면. 왜냐하면 미국도 여러 번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말씀하신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해군이 42년 이때만 해도 정말 이제 힘대 힘으로 붙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힘든 싸움이었고 정말 힘든 싸움을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달카날 이 조그만 섬 하나를 놓고 네.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전이 전투가 뭐 배 몇 척이 가서 자기들끼리 뭐 포로 싸우는 게 아니고 네.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이 뭐 한 번 싸울 때마다 한 척씩 격침되는 뭐 이런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네.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이제 한 뭐 며칠 안 지났죠 이제 보면 네. 조금 지난 이제 11월 13일 날 이제 과달카날 해전이 또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과달카날 섬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제 해전이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이제 미국 해군을 한방 먹이긴 했는데 문제는 저 과달카날 섬에서 식충이처럼 밤만 처묵처묵하고 있는 일본 육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밤에 구축함이 몰래 가서 수송해 주는 걸로는 쟤네들 죽지 않고 연명할 만큼은 되는데 네.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한 방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먹여야겠다. 네. 그러려면 지난번처럼 또 한번 포격을 또 퍼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당연히 이제 결론이 내리겠죠. 이제 그렇죠. 방금.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이제 탈탈탈탈 이제 긁어 모읍니다. 또 쥐어짜. 예, 또 쥐어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송함을 보내기 앞서서 전함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싹쓸이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히에이라는 전함하고 그 다음에 기리시마라는 전함 두 척을 보냅니다. 네. 당시에도 이제 일본 해군 입장에서 여러 또 갑론을 박이 있었어요. 그 이 라바울 기지에 보면 히에이하고 기리시마 두 척 말고 공고 지난번에 출동했던 네. 공고나 하루나 그리고 이제 무츠 나가토 같은 이제 전함 네 척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왕 갈 거면 여섯 척 보내자. 한 번에 싹쓸이 하자. 싹쓸이 하자. 네. 혹시나 또 미군에 깔짝깔짝 또 대들면 여섯 척이면 뭐 한 두 척이 미국 해군이랑 맞서 싸우고 나머지 네 척이 퍼부면은 끝나지 않겠냐 한 방에 이렇게 했는데 야 여섯 척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우리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네. 이제 일본군이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과달카날 근처에는 미국 전함이 없음.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이 내려진 거죠 보면. 그러니까 전함이 없으면 그러면 두 척만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갑니다. 네. 이제 갔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 전함이 온다는 것들을 이제 무선 해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암호 해독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근데 해독을 하고 보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항공모함은 이제 쥐어 터져 가지고 일단 다 후퇴한 상태니까 보낼 수가 없고 전함도 없어요.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쥐어 터져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또 포격 한번 허용했다가는 이번에는 정말 이제 끝장이 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니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있는 순양함을 보냅니다. 순양함이면 전함한테는 안 될 전함한테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순양함을 탈탈 털어가지고 네. 제독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어떻게 막을지는 모르겠으나 알았어 막으라. 막아라. 옛날 그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최동원 그 투수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든 한국 시리즈까지 갔는데 무슨 일에 돌아가시잖아. 예, 한국 시리즈까지 갔는데 당시 이제 그 감독이 뭐 우차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러니까 최동원이 없대. 예, 최동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것처럼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카드를 꺼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죽으라 가서 죽으라고 이제 보낸 거죠 이제 보면 가서 죽으라고 보냈는데 하늘이 돕기를 바라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독 두 사람이 예. 원래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같이 작업을 해본 작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는 항상 피해야 되는 게 계급이 같은 사람이 둘이 비슷하게 수평적으로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계급도 그렇고요. 동기생들 붙여놓으면 되는 일이 없어. 아 그래요? 아 그럼 진짜 동기생들 둘이 붙여놓고 하라 그러면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면 상하관계를 줘야 아니면 돼. 더 높은 사람이 확실하게 맞아. 지정을 해서 이번엔 네가 대장하고 네. 네가 여기서 서브로 하라라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둘이서 알아서 잘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내보낸 거죠. 그 내보내다 보니까 이 두 제독은 서로 손발도 맞아본 경험이 없는데다가 이 당시에 미국이 갖고 있던 장점인 레이더라는 무기를 어떻게 잘 써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밤에 싸워야 되는데 미국 일본 해군이랑 그러면은 레이더를 갖춘 구축함을 저 앞에 보내가지고 이 일본군이 오는지를 미리 잘 파악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싸우면은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이제 잘 하지를 못하고 이제 오히려 레이더를 갖춘 이 구축함은 너희들은 위험하니까 뒤로 가 있어라. 우리 이제 형님들이 앞에 나가서 싸울게.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뭐 근처에 있는 것 같긴 한데라고 싶어서 갔는데 역시 밤눈 밝은 일본 해군이 먼저 발견했어요. 먼저 발견을 합니다. 이제 아 발견은 미군이 먼저 발견을 했는데 네. 이 제대로 된 공격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이더로 나오니까 이게 일본군인가 미군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 이거 확인하는 사이에 이제 기회를 놓친 거죠. 보면 네. 기회를 놓쳤고 일본군이 이제 바로 역습에 이제 나섰는데 이때 이 미국 제독들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요. 엉뚱한 명령. 그러니까 뭐냐면은 홀수배는 우측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고 짝수배는 좌측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이 미국 제독이 보니까 일본군이 좌우측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일본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고 하면은 한쪽으로만 공격하면은 다른 한쪽이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를 두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은 오른쪽으로 반은 왼쪽으로 라고 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밤에 서 있던 배들이 내가 짝수번이야 내가 홀수번이야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네.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제 그 두들겨 맞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미국 해군이 미국 해군도 정말 용감했다는 게 그냥 밀고 밀어붙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딱 봤을 때 이제 상대방이 불타는 걸 보니까 아 쟤네 전함이 아니구나 확실하다 순양함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양함인데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순양함들이 바로 코앞까지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포격을 퍼붓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제독이 타고 있던 이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순양함에 포탄이 명중을 하면서 지휘관들이 다 몰살을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와중에 이 제독이 죽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내렸던 명령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명령을 수정합니다. 네. 큰 놈이 적이다. 응? 큰 놈이 적이다. 아, 큰 놈은 잡아라. 왜냐면 자기들은 다 순양함이고, 네. 저쪽은 전함이니까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 밤에 봐도, 딱 봐도. 무조건 큰 놈만 잡아라.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순양함들이 전함하고 코앞에 붙어가지고, 이제 포격을 이제 퍼붓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양함이 이렇게 코앞에 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면은. 네. 거기다가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포들 이제 큰 포를 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뭐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포, 대공포 이런 것까지 쏟아붓는 거죠. 일본군 전함에다가. 네, 네. 그러니까 일본군 제독이 타고 있던 그 이제 전함에 보면 높은 마스트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뭐 기관총, 기관포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보면은. 상대방은 우리한테 전혀 잽이 안 되는 이런 놈들인데 얘네들이 네. 밀고 와 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퍼붓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원래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보면 기세 싸움이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보통은 대부분의 코피 한 방 터지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어와. 코피 맞은 놈이 계속 치고 들어오면 이 자식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진리죠. 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이 네. 뭐 죽기 살기로 코앞까지 밀고 들어와가지고 너도 네. 죽고 나도 죽자라고 가니까 네. 일본군 제독들이 이 기에 눌립니다 보면은. 야 이거 더하다가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니까 철수. 야 약간 이런 결임은 이게 일본과 미국이 좀 바뀐 머리가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우리 생각은 아 일본 진짜 지겹다 지겹다. 정말 지겹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이 그랬어요. 예,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미 해병이 이제 보여준 뭐 투지도 그렇지만 미 해군도 필요할 때는 이런 투지를 이제 보였던 거죠. 이제 보면은 참 신기하네. 그래서 결국 비행장 포격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미 해군은 순양함 두 척이 격침당하고 구축함 네 척이 침몰당하고 1,500명 가까운 이제 병사가 이제 전사하는 거죠. 보면은 막대한 피해를 이제 입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일본 해군 같은 경우는 구축함 두 척이 이제 침몰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만 보면은 일본군이 이겼는데 네. 문제는 이제 원래 당초 목표했던 게 활주로를 포격을 했어야 되는데 활주로 포격을 못하고 이제 그냥 후퇴를 해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활주로를 싹 정리를 해주고 나면 가기로 했던 수송함이 이제 애매한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독 2명, 1,500명 전사, 순양함 구축함 앞에서 6척이라는 6척 침몰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어쨌거나 상대방이 과달카날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마지막 승부수를 또 끊어낸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전투라는 게 되게 보면 이럴 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는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상대방한테 최대의 피해를 강요하는 게 맞는 거죠 보면은. 그걸 제일 네. 잘하는 게 이제 미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가 얻어낼 거 얻어내야지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다 보면 무슨 수를 쓰든지 자관 막아내야 되고 무슨 수를 쓰든지 이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있죠. 예. 그럴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많은 결과가 바뀌는데 사실은 이 과달카날 해전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네. 제독 두 명 목숨하고 1500명을 내던져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지라고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전략적 승리를 얻어낸 이제 이런 케이스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한 판단을 이제 냉정하죠. 내렸던 거고요. 예. 또 이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슬픈 일이 1500명이나 전사했으니까 슬픈 일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침몰한 배 중에 이제 주노라는 이름의 이제 경순양함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 여기에 보면은 썰리번 형제 오형제가 타고 있었어요. 같은 형제가 친형제 오형제? 오형제. 한 배. 예. 그렇게도 타요? 예. 그때만 해도 미군이 이제 왜냐면 같은 동네, 같은 가족 이런 사람들을 같이 내보냈어요. 야, 그것도 오형제가 한 배. 왜냐면 같이 타고 있으면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투지도 있을 수도 있고 끈끈해. 서로가 손발을 맞추기도 그렇겠네. 쉽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 손발을 맞추는 그렇죠.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국가대표 야구 대회를 해보면. 한국이 전력의 약세에도 비하고 항상 잘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은 전국의 야구팀이 수백 개니까 대표팀을 뽑아놓으면 제가 누군지 뭐 이름은 들어봤어. 안녕하세요. 뭐 저는 누굽니다라고 서로 친해지고 손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한국은 국가대표 정도 뽑힐 친구들은 이미 리틀 야구 때부터 지겹도록 본 친구들이다 보니까 계속 빠따 맞고 서로가 너 또 왔냐 보면은 너 이수지 나 유격수 할 테니까 뭐 내가 던질 때 너가 왼쪽으로 가 있어라 이런 말을 안 해도 다 안다라고 이제 네네네.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부대를 이제 같은 동네 같은 형제 이렇게 이제 편제를 해서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다섯 형제가 이 배에 타고 있다가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집에 대는 끊겼겠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가 이제 이 다섯 형제가 또 한꺼번에 또 다 전사한 것도 아니고 이 맞아가지고 바로 침몰한 게 아니고 우리 후퇴하겠다라고 해서 후퇴를 이제 했는데 묘하게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까먹은 거예요. 이 배가 주노라는 배가 네. 전선을 이탈해서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보면 그렇죠. 배는 침몰하더라도 떠 있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막 그 큰 패배의 어떤 그 와중에 서로가 잊어버린 거예요. 구출하러 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100여 명 이상들이 이제 구명보트나 구명정 뭐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을 했는데 네. 이 남태평양의 뜨거운 태양, 네. 그 다음에 상어, 이런데 이제 있어가지고 그냥 다 대부분이 굶어 죽고 상어에 뜯겨 죽고 하게 된 이제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이 비극인데. 이제 벌어진 거죠. 생지옥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형제도 사망, 같이 몰살 당해. 그 다음에 뻔히 살릴 수 있는 100명도 행정착오로 날려 버려. 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보면은 뭐 조스를 비롯한 상어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이때 나온 이런 이제 악몽 같은 이런 기억들이 이제 구전이 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자들한테는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 거구나.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내려쬐고 그러다가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이 상어들이 와서 이제 친구 한 명씩 비명과 함께 낚아채가는 이제 이런 악몽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 친구는 굶어 죽고 이게 뭐 이렇게 의지해서 떠 있는데 떠 있긴 하는데 보면은 정말 악몽이죠. 그냥 차라리 전투에 하다가 상대방 포탄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고 마는 게 낫지. 이거를 이제 겪으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요. 어쨌거나 이 과달카날 해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참한 패배였지만 전략적인 승리. 네. 그리고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고두고 이 투지를 이제 불태우는 이제 이런 전투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942년은 이제 거의 막을 내리고 이제 43년 이제 마무리 네. 전투까지
이제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자,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고비고비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죠? 그럴 네. 때가 나도 이렇게 딱 보면 그런 기억이 나거든. 아, 그때 내가 진짜 그렇게 정 안 했으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라고 말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인데 네. 왠지 모르게 이건 어떻게든 해치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뭐 사흘 밤 닷새 밤 먹고 빡세고 나도 그런 경우 예, 뭐 가진 돈 몽땅 다 밀어놓고 그러니까 예, 해가지고 아, 진짜.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너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똑똑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좋은데 해놨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알린 거지. 아 그때 그거 안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아, 큰일 날 뻔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주택 구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2017년에 내가 영끌해서 몰빵 했으니 그래도 지금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틀릴 수도 있던 거죠 보면은. 이제 전쟁사를 읽다 보면 그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이제 이탈리아에서 초반에 승리를 거두다가 이제 이탈리아군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다리 하나를 못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폴레옹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나폴레옹 밑에 있던 나폴레옹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던 이제 부하가 이제 깃발을 들고 뛰어나갔지만 이제 뭐 나폴레옹도 바로 뛰어나갔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판사판 밀어붙여가지고 다리를 건너면서 결국 이탈리아군을 격파하고 이제 대승리를 거둬서 나폴레옹이 이제 영웅이 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전쟁을 보다 보면 그 순간이 언젠지를 도대체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휘관이라면 친하게 지내던 내 후배, 내 동료들을 죽으라고 밀어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오늘 또 전쟁에서 인생을 또 배우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밀리터리 덕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투자에 고민 많으신 분들도 아마 이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들으시면서 머리도 잠깐 식히시면서 또 다른 네, 투자도, 아이디어 투자도 완전히 막 깨지고 답보 상태 있을 때 뭔가 한 종목에 대한 그 인사이트 있는 투자 하나가 그 계좌를 확 뒤집어버리고 살려놓을 수도 살려면, 있고 살려면 살려면 정말 있고. 마지막 이제 어? 칼을 꽂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이고 칼. 자 오늘 아,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 다음 시간에 또 예. 흥미진진한 다음번 한 번 더 과달칸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